안녕하세요. 채널 트래블입니다. 이번 포스팅은요, 괌 렌트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저는 괌을 한 3번 정도 다녀왔어요. 괌은 렌트카 대여가 필수인 동네는 아니에요. 대부분의 리조트가 공항 픽업을 해주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, 뭐 잘 안 잡히긴 하지만 택시도 있고요. 픽업 샌딩 서비스 업체도 있습니다. 뭐 버스도 있어요. 하지만 렌트를 하게 되면 많이 편해지고요. 여행의 질이 레벨업이 됩니다. 괌에는 하와이를 능가한다는 괌 남부 투어를 가기 위해서 렌트카가 있어야 돼요. 리조트가 몰려있는 투몬비치 쪽에서 남부까지 가려면 택시나 샌딩 서비스로는 비용 면에서 일단 무리가 있습니다. 버스도 한번 따는데 한 4달러 정도 들어가고요. 꽤 비싼 편이에요. 좀 소개시켜드리기 좀 이걸 고민을 좀 했어요. 일본 불매운동 기간이라서 추천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가성비로만 따져서 소개를 할게요.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괌 닛산 렌트카가 가성비가 많이 좋아요.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출구에 카운터가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항 주차장에서 바로 렌트를 인계받고 출국할 때 다시 공항 주차장에서 반납하는 시스템이라 일단 편합니다.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. 사고가 났을 시에 자기 부담금까지 없는 렌트카는 괌 닛산 렌트카가 유일해요. 완전 면책 보험이라고 합니다. 소형 큐브 렌트카를 이용 시에 와이파이 에그를 포함해서 한 4박 5일 정도 탄다고 했을 때 300달러 정도 요금이 들어요.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요, 카시트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. 괌에서 렌트를 진행할 때는 모든 렌트카가 기름은 풀로 채워줍니다. 굳이 뭐 닛산이 아니더라도 기름은 다 풀로 채워줘요. 반납 시에 기름을 따로 채워놓지 않아도 되고요. 다만 경차 렌트카의 경우 연비가 좋아야 되는 거라서 일단 4일 내내 풀로 돌아다녀도 추가 주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예, 인정하기 싫지만 연비 좋은 일본차긴 합니다. 다만 괌에서 렌트를 하실 경우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. 절대로 차 안에 귀중품 놓고 어디 가지 마세요. 차 유리 깨고 가져갑니다. 이건 실화입니다. 자, 이제 렌트를 하셨다면 괌의 교통법규를 기본으로 숙지하셔야 돼요. 괌은 대한민국 면허증으로 만 21세 이상이면 3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. 꼭 아셔야 할 교통법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괌의 도로에 어지간한 교차로는요, 전부 스탑사인이 세워져 있습니다. 이 간판 보이면 일단 무조건 정지하셔야 돼요. 한국에서 운전하는 습관대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닙니다. 무조건 정지한 다음에 교차로에 먼저 온 차량부터 진행을 해요. 이거 지키셔야 되고요.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한 가지, 괌은 미국령이죠. 유저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킬로미터가 아니라 시속 몇 마일로 표시가 됩니다. 1마일은 1.6km예요. 예를 들어서 15마일이면 24km, 뭐 45마일이면 72km 이런 식이 되겠죠. 제한속도도 전부 마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. 키로수 아닙니다. 마일이에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긴급 차량이 지나간 거 보시면 바로 길을 비켜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양보 안 한다고 처벌받지 않죠. 괌은 긴급 차량 막으면 처벌받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에 엄청 황당했었던 경험이었는데, 괌은 도로 위에 중앙선이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넓게 돼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유턴이나 좌회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중앙선 안으로 들어갑니다. 차를 가지고요.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면 그때 잡아 돌리시면 됩니다. 중앙선은 생명선이다 라고 하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저는 이거 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렌트카를 대여하시면 카시트를 무료로 주는 이유는 렌트카가 친절하거나 뭐 카시트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. 신장 120cm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나 부스터 장착은요, 사고 시 안전벨트가 어린이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때리기 때문에
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의무 조항입니다. 참고하세요. 렌트카 직원이 이걸 안 준다고 하면은 달라고 항의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 줍니다. 그리고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님이 꼭 숙지하셔야 될 거. 행복한 가족여행 파토 내기 싫으시면요. 차 안에 아이 혼자 놓고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시지 마세요.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갖고요.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실 수 있어요. 자,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. 아이는 경찰이 출동해서 괌 아동보호구에서 데리고 가고 부모는 처벌을 받는 가슴 시린 상황이 나옵니다. 잊지 마시고 아이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 꼭 숙지하시고요. 술 드시고 운전하는 것도 안 돼요. 한국처럼 쓰리아웃 이런 거 없습니다. 관광객도 구속이에요. 술 먹고 차에서 주무시는 것도 안 됩니다. 음주 운전으로 간주당해서 구속당하세요.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숙지해 놓으시면 괌은 뭐 도로도 넓고요. 통행량도 적고 트래픽도 뭐 원활하고 뭐 러시아워 시간에 K마트 가는 길만 조금 밀리고요. 뭐 제한 속도가 낮아서 일단 여유 있게 운전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영상 보고 괌 가시는 분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 꼭 숙지하실 거 숙지하시고요.